얼마 전 저희 한의원에서 약침을 쓰는 원예탕전에서 안내문이 하나 왔어요. 안내문의 내용이 약침은 되도록 환자에게 오더가 나면 바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하루 약침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오전에 만든 약침은 반드시 오전에 다 소진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번 약침 사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안내문을 받고 제가 생각한 것은 한의원에서 일하시는 조무사분들이 아직 무균 조작법에 익숙하지 않구나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침을 뽑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특히 약침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세 가지 핵심 사항인 첫 번째, 약침 주사기의 종류별 특성. 두 번째, 무균 조작법, 아셉틱 테크닉이라고도 해요. 세 번째, 두 가지 약침 혼합해서 준비할 때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영상에 담았어요. 이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신다면 사고 없이 안전한 약침 뽑기가 가능할 거예요. 약침 주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통적인 주사기하고 일체형 주사기. 전통적인 주사기를 먼저 살펴보면 바늘과 몸통이 분리가 돼요. 이 주사기는 1cc로 되어 있는데요. 1cc뿐만 아니라 2cc, 3cc, 5cc, 10cc, 50cc까지 다양한 용량이 가능해요. 바늘 교체가 쉽기 때문에 바늘을 바꿔서 환자한테 시술하면 통증이 훨씬 덜하고요. 바늘이 분리되기 때문에 요 연결 부위에서 약침액이 셀수 있어요. 이 부분을 허브라고 하는데요. 허브 부분에 공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용량 계량이 더 어렵고요. 두 번째는 일체형 주사기인데요. 저희가 흔히 인슐린 주사기라고 부르는 주사기예요. 일체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캡을 열었을 때 바늘과 몸통이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체형이라고 부르고요. 보시다시피 피스톤 모양이 평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을 정확하게 잴수 있어요. 이 주사기는 1cc로만 나오기 때문에 적은 용량 주사할 때 훨씬 더 편리한 약침 주사기예요. 일체형 주사기는 바늘과 몸통이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이알에 들어갔다 나온 바늘을 그대로 사용해서 환자가 더 아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몸통과 바늘이 일체형이기 때문에 이 연결 부위가 없어서 약침액이 셀 가능성이 더 적어요. 주사기 부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니들캡, 니들, 허브. 이 몸통은 배럴이라고 부르고요. 눈금, 피스톤, 플런저라고도 해요. 바늘은 자세히 보시면 경사면이 있어요. 이 경사면을 니들 샤프트라고 불러요. 약침 넣을 때는 직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니들 샤프트가 중요하지 않은데 정맥 채혈하거나 정맥 주사할 때는 니들 샤프트가 위로 향하게 수평으로 해서 위로 향하게 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통 약침은 대용량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1cc 미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체형 인슐린 주사기를 사용하거나 일반형 1cc 주사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원래 주사기를 고를 때에는 필요한 용량이 0.5cc다 그러면 1cc 주사기를 사용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들어가는 용량 대비 두배 정도 더큰 용량을 가진 주사기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cc 주사기들은 보통 0.5cc 주입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요 기준을 알고 계시면 한의원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실 때도 용량에 따라서 주사기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저희 한의원에서는 요
1cc 일체형 주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1cc 일체형 주사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준비물은 약침, 약침 주사기, 알코올솜. 그 외의 사항은 전부 생략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약침 뽑는 과정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영상 시청하시면 돼요. 약침 뽑기 전에 손 소독하시고 장갑 착용하시면 돼요. 이 인슐린 주사기를 사용하실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피스톤이 약간 뒤쪽으로 밀려나 있거든요. 이 밀려난 상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피스톤의 끝 고무 부분과 이 배럴 부분이 완전히 밀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뒤로 당기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밀어서 끝까지 보내준 다음에 당기면 부드럽게 당겨져요. 보통 한의원에서 약침은 바이알에 담겨서 오죠. 병원에서는 바이알은 보통 약 가루가 들어있는데 한의원에 공급되는 약침은 거의 다 바이알에 담겨서 와요. 이미 액체가 담긴 상태로 오거든요. 자, 그럼 바이알을 보면 실이 돼 있고 가운데에 고무가 있잖아요. 이 고무에다가 바늘을 꽂아서 약침액을 추출하면 되는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 고무는 양쪽 모서리는 두껍고요. 이 가운데에 바늘이 꽂히는 부분은 얇아요. 그래서 바늘이 들어갈 때 얇은 부위에 직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바늘 끝의 손상이 적어서 환자가 약침을 맞았을 때 통증을 최소로 느낄 수 있어요. 제가 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약침 바이알 먼저 소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뽑을 건데 보통 병원이나 한의원에서는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할 때도 이 바늘이 꽂힐 부위를 최대한 깨끗하게 소독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이 부위가 말라야 돼요. 알코올을 사용해서 소독을 한 다음에 조금 기다려주세요. 알코올이 전부 날아갈 때까지. 이 알코올이 날아간 다음에 약침을 뽑아주시면 돼요. 소독 됐어요. 캡을 열고 바늘을 정확하게 바늘 요 들어가는 가운데 고무가 있는 가운데 정확하게 직각으로 꽂아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원하는 만큼 뽑아주시면 돼요. 저는 0.5cc를 뽑아볼게요. 지금 굉장히 천천히 뽑고 있는데 천천히 뽑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배럴 내부에 공기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전처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0.5cc를 뽑고 싶으면 사실 0.5cc보다 조금 더 뽑은 후 직각으로 세우고 정확한 용량을 채취하시면 이 안에 공기 없이 한 번에 뽑으실 수 있어요. 다 뽑았으면 캡을 닫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약침 두 가지를 혼합해서 뽑는 경우를 보여드릴 건데요. 절대 두 가지 약물을 미리 혼합해 놓으시면 안 돼요. 혼합해서 뽑을 때는 오더 난 즉시 두 가지 약물을 주사기로 뽑으셔야 돼요. 베이스가 되는 약침이 있고요. 특별한 효과를 내는 약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뽑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두 가지 약물을 혼합해서 뽑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약침을 같이 뽑을 때는 저는 주로 이 분리형 주사기를 사용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이 분리형 주사기는 바늘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다 완료하고 나서
이 바늘을 갈아주면 새바늘이기 때문에 환자 통증이 훨씬 줄어요. 그래서 요 약침 주사기를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고 새로 갈아줄 새 바늘이 필요해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소독은 먼저 하셔야 되고요. 이두 가지 약침 모두 고무 부분에 소독이 다된 상태예요. 저희는 이게 베이스 약침이고 이게 효과를 내는 약침이거든요. 항상 베이스 약침을 먼저 뽑아야 돼요.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걸 먼저 뽑지 않고 효과를 내는 약침을 먼저 뽑게 되면 이 약침액이 여기 섞일 수가 있어요. 효과를 내는 약침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열 가지가 넘기 때문에 만약에 그열 가지를 항상 뽑은 다음에 베이스 약침을 뽑으면 이 베이스 약침은 모든 약침에 잡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베이스 약침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효과를 내는 약침을 뽑아요. 저는 요거 0.4 효과를 내는 약침 0.1을 뽑아 볼게요. 캡을 열고 0.4 먼저 뽑을게요. 천천히 뽑아요. 천천히 뽑아야 공기가 안 생긴다 그랬죠? 원하는 약침보다 0.1cc 정도 더 뽑고 다시 위로 올려서 공기층을 제거를 해줘요. 배럴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공기 전혀 없이 0.4cc 완료됐죠? 빼고 다시 0.1cc 뽑을게요. 가운데 부분 수직으로 들어가요. 이번엔 진짜 조심해서 천천히 0.1cc 뽑아야 돼요. 안 그러면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러면 약침이 다 섞이고 농도가 맞지 않아요. 아, 0.5까지 눈금 보여드릴게요. 정확히 0.5 됐죠? 뽑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새로운 약침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랑 아직 덜 섞여서 색깔이 다르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바늘을 갈아줄 건데, 바늘 갈기 전에 피스톤을 뒤로 조금 당겨요. 그러면 이 허브에 남아있던 약물이 모두 배럴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니들을 준비해서 까주고요. 사실 제가 지금 이 주사기를 손에 들고 있는데, 이 주사기는 바닥에 놔도 무방해요. 선생님, 초보들 계실 테니까 제가 그냥 바닥에 놔볼게요. 까고 준비해서 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바늘은 제거해줘요. 그다음에 새 바늘을 결합시킨 다음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눌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부위는 항상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약침이 노출될 수 있어요. 힘을 다해서 눌러주고 결합된 거 확인하시면 뒤로 한번더 빼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약침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빼준 다음에,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살살살살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공기층 없이 허브까지 완전히 약침액이 채워지도록 할 거예요. 약침액이 전부 채워지도록 올려주세요. 그러다 보면 이 끝에서 약간 약침이 맺힐 거거든요. 그 때까지만 살짝 올려주세요. 됐어요. 안 보이시겠지만 제 눈에 보이거든요. 여기 끝에 약침이 살짝 맺혀 있어요. 이 상태로 준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